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나무가 살고 꽃이 피고 정말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이 왔을 경우를 아마 대비해서 경고문이 떴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경고가 마귀에게 성령 충만한 경고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장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아무것도 그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 존귀함을, 아버지, 그 소중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주님, 그 어린아이들 그 가슴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하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그 가슴속에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처에서 주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파서 못 왔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왔습니까? 그리고 생활 가운데 폭풍이 있습니까? 주님 병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수 있는 그 정말 예수님밖에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평안이 있고 생명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살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능력의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아버지 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예수님이 선포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하다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한테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섬기는 일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